차은경 변호사님이 절 부당해 고하셨는데 정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신 건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최 실장은 회사 해고 규정을 충족했어요. 그래서 모든 임원이 같은 의견으로 해고 처분한 겁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나가보세요. 부당해고로 문제 삼을 겁니다. 노동청으로 바로 갈 거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죠. 차은경 변호사님 좋아하는 감정, 그거 저랑 다를 거 없어요. 우아한 척하지 마세요. 법무법인에서 10년이나 일하신 분이 리걸 마인드가 많이 부족하시나? 내심의 의사는 행위로 발현되어야만 법적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만에 하나 조금의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누구나 당신처럼 살진 않아. 정신 차리세요. 차은경 일이지 변호사님 일 아니잖아요. 이러다 변호사님이 다쳐요. 당신이 내 일로 만들어줬잖아. 내가 오피스 허지번드라며. 아쉽네요. 변호사님하고 저도 10년 동안 봤는데 꼭 이러셔야 됐는지. 잘 아시겠지만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차은경 김자희가 너 같은 인간을 만난 게 사고지. 그 사람들한테 평생 죄인으로 살아. 너 듣고 싶은 말 있어? 없으면 당장 나가.